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또 차, 이 지금 여기 차 나 주려고 그러는 거죠? 예, 예. 오늘 제가 녹차 한 잔 맛있게 우려드리겠습니다. 녹차보다는 다른 게 더 좋은데. 예. 내가 원래 술을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술 먹고 난 뒤는 또 차가 더 좋잖아요. 예, 또. 그렇죠. 오늘 저한테 주실 차가 뭔 차요? 예. 하동에서 재배한 우전이에요. 아, 우전 하동에서 예, 온? 예, 경남, 아, 예, 경남 하동에서. 우전? 예. 우전이라고 합니까? 예, 4월 20일 이전에 아. 그 채취한 차이프를 만든 아. 녹차를 우전이라고 해요. 근데 녹차 잎을 채취할 때 보면은 그 녹차 잎들이 왜 애기순 같은 그 녹차 예, 잎을 예. 막 이렇게 채취해서 예, 예. 해야 된대요. 막 뭐 덮구기도 하고 말리기도 예, 예. 그러는데 그렇죠. 그걸 박사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예예 예. 저희는 어. 1년에 4월에 하동이나 어. 보성 이쪽에 내려가서 차를 만들고 아 그래요? 예. 오늘 맛있는 차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예 예. 마셔보겠습니다 예 아. 녹차는 많이 마셔보셨어요? 이제 많이 마셔보기도 했지만은 또 이제 과정을 좀 내가 많이 구경을 아, 다녔었어요. 아, 다니기는.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차가 좋고 어떤 차가 뭐 이렇고 그런 것까지는 아직 모르지요. 그냥 아 녹차 뭐 이렇게 지금 박사님 마냥 우전차를 주겠습니다 하면은 말로만 우전차인가 보다 녹차인가 보다 누가 커피 주면 커피인가 보다 이런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 차의 그 좋은 점을 많이 아시면 더 많이 드셨을 텐데 집에서는 생활 차 생활을 하시진 않으세요? 그런 건 별로 없이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그러세요? 예. 예. 제가 이제, 오늘 그 녹차를 맛있게 한 잔 따뜻한 물로 예, 예. 한 잔 드리겠습니다. 잘 예. 배우고 가겠습니다. 예. 사실 좀 연하게 우러났죠. 야,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한 번에 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따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우리가 이제 뭐 술을 마시면 금방 뭐 여기 뭐 취하고 열이 오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차를 마셨을 때는 뭐가 제일 빨리 와요? 차를 마시면 차에는 세 가지 성분이 대표적인 성분인데요. 그 외에도 많지만 카페인 성분이 있고 카테킨, 그다음에 이제 그 대안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카페인 같은 경우는 각성 작용을 하죠. 예, 정신이 확 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카테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떫은 맛을 내는 거거든요. 떫은 맛. 예. 카페킨. 예. 아니 카테킨. 항암 작용. 카테킨. 예. 아. 항암 작용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 이 차도 항암 작용이에요? 예, 그럼요. 녹차에 특히 카테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따 갈 때 많이 싸줘요. 예. 야, 녹차에도, 차에도 여러 가지 성분이 있구먼. 그렇죠. 우리가 이제 녹차나 차를 잘못 이제 뜨거운 온도로 우렸을 때 이제 쓴맛이 나잖아요. 네. 그 쓴맛은 카페인 때문에 아, 쓴맛이 카페인 나요. 때문에. 그렇다고 쓴맛이 난다고 해서 몸에 나쁜 건 아니거든요. 떫은 맛 이제 차를 또 뜨거운 온도에서 갑작스럽게 우려졌을 때는 또 떫은 맛이 나잖아요. 아, 물 온도 차이에도 이게 맛이 달라져요. 예, 예, 그렇죠. 녹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념이라고 하는 걸 해보셨죠. 덮을 때. 예. 막 비벼대는 그, 예, 거. 막 예. 내가 직접 해보진 않았어도 예, 해놓은 건 다 예, 봤어. 산잎에 그 상처를 내는 거거든요. 아. 잘 우러나라고. 근데 이제 그런 아. 상태에 있는데 뜨거운 물을 갑작스럽게 많이 부었을 때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용출이 되는 거죠. 아, 너무 성분이. 뜨거운 물을 보면. 예, 예. 그랬을 때 이제 차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어떤 종류의 차느냐에 따라서 물의 온도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또한 이제 차의 성분에 대해서 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가 차갑다, 녹차는 차가운 성질이다. 아, 누구든지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국에 예. 그 다성이라고 하는 유구라는 분이 계세요. 당나라 때. 아, 당나라 때. 예. 차이이신데. 난 당나라까지는 알고 싶지 않고요. 근데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차에 관한 그 다경이 쓰여지면서 아. 차가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아, 그분이 그, 이제 먼저 차에 대해서 연구를 차에 대해서. 많이 하시고 그 이전까지는 차를 그냥 차 잎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생강도 넣고 귤도 넣고 파도 넣고 해서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 때로부터 해서 차만을 가지고 이제 문화 차 문화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여간 차 네. 문화도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럼요. 각 지역마다 중국이 이제 중국에서 차가 기원이 됐다라고 하는데 네. 그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도 전파가 되고 또 우리나라로도 전파가 되고 또 세계 영국으로도 유럽 쪽으로도 전파가 되고 그랬는데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의 문화가 또 차 문화 독특한 차 문화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만의 또 독특한 차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좀 차 좀 한 잔 줘보세요. 네. 야, 근데 이게 이제 오감을 갖고 차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차 생활을 하다 보면 오감이 열려요. 예. 네. 근데 이제 뭐 술 먹는 방법은 그냥 아무튼 따라주면 막 마시면 되는데 이 차는 또 예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먹어야 네. 되는 건지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그 이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과정은 저희 이제 티 테라피스트 양성 과정에서 아. 이제 알아보시면 되겠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공손한 마음으로 아. 감사의 마음으로 존경의 마음으로 또 이제 그 차를 내는 사람을 네. 팽주라고 하는데요. 네. 팽주는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공경의 마음으로 이렇게 아, 차를 갖다 주는 사람이 네, 그렇죠. 팽주라고 부르는 네네 네. 차를 올리는 사람 이렇게 이제 차를 마실 때는 그냥 이렇게 감사하게 마시고 대부분 공손하게 아 공손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예. 이쁘게 남이 예. 볼 때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거 손을 너무 높이 하지 마시고 예. 요 정도 해서 예. 맨 처음에 해서. 이제 차를 우려준 사람에 대해서 예.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는 차 색깔을 한번 보고 음미해 보고 또 냄새도 보고. 살짝 맡아보고 그 다음에 입에 갖다 놓고 벌컥 들이켜서 원샷으로 하시지 마시고 혀 운동을 약간 해주세요. 아, 입에 머물었다가 네네네. 충분하게 그 예. 향과 맛을 예. 그렇죠. 느끼면서 그러면 혀하고 입천장에 이렇게 도포가 되어질 때 이 예. 향기가 뒤에 이렇게 쫙 퍼져 머리부터 몸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느낄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박사님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박사님하고 둘이니까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깊이 못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뭐 박사님이 어디서 강의를 하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네. 그럴 때는 좀 오래 배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를 좀 저도 좀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하고 테라피를 접목해서 수업하는 거. 네.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 테라피. 이번에 뉴스더원에서 아, 뉴스더원에서 예, 뉴스더원 평생교육원에서 이 과정을 개설을 했어요. 아, 그러세요? 티 테라피스트 양성 과정이라고 해서 7월 22일부터 8주차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아,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아, 그러세요? 예. 그럼 8주 동안 계속 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2시에서 5시까지. 아, 금요일 2시에서 금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해서 8주 과정으로 해서 아, 차... 매주 금요일 날만요. 예, 예. 꼭 참석하겠습니다. 예, 그 8주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은 수료 평생교육원에서 또 저희가 주관을 하거든요. 예. 남북 차문화 교류 협의회에서 수료증을 발급하고요. 나중에 아. 또 전문가 과정에 또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말하면 졸업장도 주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예. 진작 말씀하시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가지고 꼭 찾아와서 예. 수료증을 꼭 받아가겠습니다. 예.